네, 안녕하세요. 키네마틱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네마틱스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가 키네마틱스랑 다이나믹스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하자면은 키네마틱스가 있고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쓰면은 운동학, 동격학인데요. 운동학계의 경우에는 운동의 양상만을 다루고 이런 식으로 보세요. 운동의 양상을 다루고 운동의 원인인 이제 힘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운동 양상만, 어떻게 운동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만 위주로 생각해 주는 게 운동학이고, 동력학 같은 경우는 운동학에다가 힘을 더해서 이 로봇이 이런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가해줘야 되는지, 어떤 토크를 가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는 게 동역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넓은 범위죠. 동역학이 이렇게 있고, 운동학이 더 안쪽에 있는 개념이죠.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다룰 거는 이제 동역학까지는 다루진 않을 거고요. 운동학을 다룰 겁니다. 이 로봇이 걷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다리가 어떤 움직임을, 그러니까 각 다리가 어떤 움직임을 해야지 걷는 동작이 나오는지, 그거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키네마틱스를 다루는 거고요. 이 키네마틱스도, 이제 운동을, 양상을 표현하는 것 때문에, 좌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로봇이니까 로봇한테 굉장히 유리한 좌표기가 이제 코디네이트라고 해서 극좌표죠. 그래서 로봇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구동한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죠. 다음, 스타, 투, 스타, 쓰리,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각 조인트가 어떤 각도로 움직이는지, 이런 조인트의 각도를 중심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이 극좌표. 그래서 이건 이제 로봇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두 번째 좌표가 이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건데, 이거는 카트시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극좌표계입니다. 극좌표계 아니라 이제 그 직교좌표계.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Y, Z, 네. 회전까지. 이게 이제, 사람한테 있어서 되게 관적이죠. 그래서 이 가차표기 두 가지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로봇한테 뭐 일을 시킬 때는 로봇 좌표계로 해주는 게 좋고, 계산을 하거나 이론적인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때는 사람 카르테시안 좌표계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좌표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각 좌표계를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이제 지칭하는 용어가 board kinematics와 impulse
리버스 키네마틱스. 자, 아까 말했듯이 그 조인트. 로봇 조인트를 하는데, 로봇 조인트가 있고, 뭐, XYZ, 데타 Y, 데타 Z, 이런 식으로 카테시안이 있죠. 요렇게. 로봇 좌표계를 사람 좌표계로 바꿔주는 것을 이걸 포워드해줍니다.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하고 거꾸로 진행하는 것을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자면은 이제 로봇 구조 중에서 직렬 구조가 있고 직렬 구조가 있는데, 직렬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붙는 이런 형식이고, 병렬은 이렇게 곳에 모이는 이런 형식인데요. 직렬은 포워드 키네마틱스와 유리하고요. 병렬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적용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렇게 옆에 스팟 미니 단단하게 그려보면은 몸체가 이렇게 있고요, 다리 중 하나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다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다리를 움직임을 구현할 때 이게 뭐 다른 역학적인 알고리즘적으로 이 발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게 이런 이 발의 끝점에 대한 위치죠. 근데 이 끝점에 대한 위치, 이 동작을 예를 들면 이렇게 발이 이렇게 움직인다 치면은 이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모터가 각각 몇 도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시켜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카테시안 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걸 해줘야 되는 거죠. 인버스 키네마틱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진행해 볼 건데, 진행을 하기 앞서서 하나만 더 개념을 설명하자면은, 자유도란 개념이 있습니다. 자유도가 뭐냐면은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해서 어떤 물체를 물체 운동을 설명할 때 최소한의 변수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3차원 공간에서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는 병진 운동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방향 XYZ로 움직일 수 있고 그 움직이는 방향만의 그 축에 대해서 회전도 할 수 있죠. 총 6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6자유도입니다. 얘를 이렇게 줄여서 DOF를 하는데 6자유도를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실린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실린더 보시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움직이고 회전도 하죠. 이렇게 얘는 이제 2자유도라고 합니다. 여기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자유도의 개수랑 로봇 조인트의 개수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하는 자유도의 운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도의 개수만큼의 조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총 4개의 모터가 사용이 되니까 4자유도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요걸 일단 참고해 주시고, 이제 간단한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내용에 들어갈 건데요. 자, 간단한 인버스
스 키네마틱스 문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인버스 키네마틱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이자 그러니까 카테시안을 이용해서 이런 로봇 코디네이트 데이크 좌표계로 바꿔주는 그거였죠. 과정이었죠. 저희는 제일 간단한 이자유도를 바꿔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자유도죠. X축, Y축을 두 개의 변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자유도의 모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인트가 두 개 필요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조인트 하나와 또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는 세터 1이라고 하고 친구를 세터 2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거의 점의 위치는 x, y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이 특정 x, y를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세터 1과 어떤 세터 2의 각도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구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구할 수는 없고 이제 기하학적인 걸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식을 간단히 접근해 보면은 이렇게 붙여서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 보면은 이 각도가 세타 1 빼기 세타 2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 좌표부터 먼저 구해볼 거예요. X 좌표는 이 길이를 L1, L2라 할게요. 그 각 링크의 길이를. 그러면은 L1 코사인 세타 1 이제 이 첫 번째 부분의 길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길이는 L2 일단 1빼기 2 이게 이제 이 길이죠. X는 이런 식으로 구했고 Y도 마찬가지로 구해주면은 L1 사인 세타 1 이게 이 길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 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요 정도까지 해놓고 이 식을 그냥 단순히 정리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이 부분만 남기고 다 넘길 거예요. 그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과정을 해보면은 다 넘겨주면은 x minus x y1 cosine theta 1은 이렇게 되고 y minus y1 네 이건데 자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위 식이랑 아래 식이랑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서 어떻게 되냐? 자, 더해주면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사인과 코사인 이 합성을 했던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 사인 법칙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 위 식을 바꿔줄 건데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에 대응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둘이 제곱해서 더하면 1 돼야 되죠. 그러려고 이제 일부러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된 모양을 바꾸면은 이제 위랑 아래랑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마치 사인 알파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해서 이 위식을 좀 바꿔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까지 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루트 이걸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모가 이렇게 생기게. 그 다음에 이제 자, 세타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y제곱 둘이 제곱이 있는데 그래서 알파는 사인 역함수 이렇게 그렇죠? 이 식을 최종적으로 좀 해줍시다. 세타원은 이게 사인 세타 세타 오늘 구하는 식이고요. 그다음 이제 세타 2를 구해볼 건데 세타 2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타 2는 아까 이 위식에서 요게 아니라 이제 요 식을 남겨놓고 다 넘깁니다. 넘겨보면은 똑같이. 똑같이 해주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인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EL2 2x 플러스 1제곱 사인 다음 세타 2에다가 아까랑 똑같이 플러스 알파 2의 제곱 그쵸? 그래서 다음 세타 2
3개 그다음에 강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런 식으로 되게 됐죠. 그래서 아까 구했던 세타 1을 활용해서 그리고 세타 2도 활용할 수, 그러니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활용을 해서 뒤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바로 이 세타 1과 세타 2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에 뒤에서도 이 상황이 똑같이 나왔을 때 이 공식을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 두 번째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스팟 마이크로의 다리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